안녕하세요. 저는 올 가을 날이 쌀쌀해져서 지금 콩을 삶고 있어요. 청국장을 만들어 보려고요.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좋았는데 아직 조금 덜 삶아져서 2시간 한반 정도를 삶았습니다. 아, 그런 다음에 이 소콜이다 물을 빼요. 물을 빼고 식기 전에 이 쌀뜨물,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쌀뜨물을 진하게 받아서 식기 전에 물 빠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쌀뜨물을 부어서 골고루 아주 쌀뜨물이 골고루 닿게, 콩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 좀 따뜻해요. 또 다시 이제 쌀뜨물을 뺀 다음에 함지박. 지금 밤 11시 30분이죠? 밤입니다, 밤. 이렇게 지금 쇼파, 이렇게 해서 이제 흑쇼파에 이렇게 40도, 5시간에서 온도를 40시간 40도, 할 그러니까 거예요. 45도 이내로 해서 줄여서. 맞춰놓고 이렇게 지금 씌워놓고, 이제 아직, 온도가 아직 안 올라갔죠?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불을 두 개를 덮습니다. 덮어서 아주 맛있겠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. 34시간 자, 조금 다음 남았어요. 다음 날 34시간이 청국장. 지났나? 아우, 34시간 청국장이 정도 잘된것 주무시고 같아요. 있지. 이제 어떻게 됐을까? 한번더안 떠들어 보고 잘 아주 됐을 거예요. 후끈후끈 막콩 띄어지는 냄새가 집안에 막 풍기더라고요. 보세요. 너무 잘 우와, 잘 띄어졌어요. 떴어. 너무너무 잘 띄어졌어요. 아우, 이 쌀뜨물의 효과가 이렇게 좋아요. 이 진짜 정도면 잘 돼야 띄어졌죠? 봐봐요. 실이. 냄새도 너무너무 안잘 나고 나오죠? 딱 좋아. 맛있게 청국장. 청국장이 되었습니다. 오, 자, 냄새도. 지금부터 이제 빻아야 되는데, 34시간. 딱 엄청 34시간 했어. 힘들어요. 빻는 게. 잘 됐어. 여러분도 이렇게 그래서 쓰는 청국장을, 거야. 이거 굉장히 쉽더라고요. 쉬워요. 이 우와, 빻는 실이. 게 어려워요. 이실 보세요. 쫙쫙 늘어나죠. 이거 혼자 먹냐고요? 아는 지인들 몇 덩어리씩 줬습니다. 아유, 힘들어. 제가 이렇게 빻다가 남편이 다쳤습니다. 빻다가. 근데 제가 아, 빼먹는 팔이 게 있어요. 빠지는 것 신나게 빻거든요. 소금을 빼먹었어요. 소금을 좀 뿌리고 해야 되거든요. 네, 비닐팩에다가 이제서 넣어요. 이제 다 빤 다음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? 여러분, 빻기 전에 꼭 소금을 넣어주세요. 근데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, 근데 소금은 조금 넣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주 안 넣는 것보다. 그리고 이제 끓이면서 간을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. 내가 한 청국장 중에 제일 잘 먹는 중에 진짜 많이 소금이 좀 간, 소금 배라고 비료 늦게 넣어서 지대는데 너무 힘들어요. 잘 됐죠? 맛있겠죠? 여러분, 콩, 이거 저 묵은 콩이거든요. 아직 올해 콩안 샀고요. 작년에 사놓은 거. 모란시장에서. 그래서 딱한번 먹을 만큼씩 저 팩에다가 조금 더 넣고. 진짜 잘 띄어졌어. 근데 이게 이렇게 실이 많이 나면 좀 꼬리리 한 내가 조금 더 나더라고.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. 올가을 쌀쌀한 계절입니다. 지금부터 청국장 먹는, 맛있게 먹는 계절인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좀 더워서 그렇고. 냄새도 좋고. 드셔보세요. 안녕.